언젠간 슈퍼! 개미는 개뿔, 이거 끝났어. 또 빠지잖아. 아, 조정 가릴 때 됐어. 슈퍼개미! 되지. 슈퍼개미 되지. 그게 언젠간인지. 20년 뒤에 되잖아. 아직 젊은데 뭐. 천천히 하면 되지. 난 어제 방송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내가 내 방송을 보면서. 아니, 이런 띵작을. 싫어하는 형들이 많이 있더라고. 근데 항상 이런 식이야. 내가 뭐가 있다? 난 인간 사용 설명서가 있다 그랬잖아. 이런 식이야. 내가 약간 보수 쪽 사람들이 싫어하는 얘기들을 하잖아? 그러면 이게 메커니즘이 어떻게 굴러가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니까? 보수 쪽 얘기를 딱 내가 좀 싫어하는 얘기를 해. 이거 저 새끼 냉철도 순 나쁜 놈이네. 그러면서 구독 취소를 딱 하려고 하는데 또 생각하는 거. 제가 가끔 주식에 관해 대해서 좀 좋은 얘기를 한단 말이야? 어? 인간은 디지털로 생각해. 적 아니면 아군으로 딱 그거를 생각하게끔 돼 있단 말이야. 그게 원치 본능이야. 그래서 내가 보수 쪽 그런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진보 쪽 뭐 이렇게 얘기하면 반대 쪽을 했잖아. 저거 가스통 할배 아니야? 적으로 딱 인식을 해. 그러면 거기서 뭐가 상충하는지 알아? 적으로 인식해서 지금 쟤는 이제 적이야. 어? 디지털럼. 그 다음에 제가 가끔 주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제가 얘기한 거 쇼쳤다가 지금 조금만 있으면 아크로 리버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구독자를 할까 말까 말까 하는 거야. 그래서 논쟁이 있는 거야. 보수 막 그런 이슈 유튜버들은 밑에 보면은 흘리네. 싫어해도 별로 없어요. 우리는 베네핏이 껴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충하면서 여기서 막 아수라 백작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진지하게 떠났지. 근데 나는 그 마인드가 너무 좀 싫거든. 좀 치졸하거든. 난 그게 싫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도 눈치 없는 형들은 어제 댓글 보면서 기분 좋은 댓글이 있었어. 안타깝게도 구독 취소합니다. 아니, 난 이 형이 좀, 이 정도 이상한 저거 쓴 알고리즘 나랑 너무 달라가지고 그냥 이 형은 이 형 판에서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안 맞으셔서 이제는 진짜 댓글 안 달겠지? 믿어도 되겠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우리 구독 취소했나 안 했나? 세상사는 아날로그야. 굉장히 무한횟수로 돼 있다니까. 여보, 내가 어제 회장님 뭐 다 잘했다 그랬어? 아니지. 아니잖아. 봐, 세상엔 정도가 있단 말이야. 불매운동하고 막 저거 순 나쁜 사람인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야. 회장님 뭐 다 잘했고 뭐 회장님 절대선이고 회장님 뭐 이순신 장군 뭐 이런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디지털로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은. 이거 아니면 이걸로 생각해. 이 사회도 무한한 수가 있단 말이야. 디지털로 생각하면 안 돼. 아날로그로 생각해야 돼. 아, 내가 회장님도 실수한 거 있다고 생각했지. 그거 다 인정하고 한 건데 그걸 또 댓글로 막 조례해서 그런 영상을 튼 게 정당한가요? 근데 그게 내가 별게 아니라는 거야. 약간의 실수 정도라는 거야. 자기 내가 횡단보도 무단횡단을 했어. 잘못한 거야 안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지. 그럼 뭐 하면 돼? 벌금 내. 벌금만 내면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의 막 회사를 막 싸잡아가지고 막 불매운동하고 막 멍석말이 하고 막 다구리 치고 막 죽창 들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거든. 이게 이해가 안 되나? 그리고 이거를 내부 고발이라고 생각하더라고. 그거 아니야. 그거 절대 아니야. 왜 그러냐면 여보, 고소 고발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 자기도 모르는구나. 모를 수도 있어. 근데 고발은 뭐냐면 회장님이 횡령을 했어. 아니면은 세금 포탈을 했어. 그러면 내부 고발자가 면제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 가는 거야. 유관기관에다가 고발을 하는 거야. 그 국세청에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검찰로 넘겨. 그럼 검찰에서 기소를 해. 그럼 재판을 해서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판결을 내리는 거야. 그런 시스템, 우리 그게 사법 시스템이야, 이게. 이거 몇백 년 된 거야. 이건 고발이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일본 맥주를 샀어. 그래서 빡빡 마셔. 근데 자기가 맘카페에다가 우리 남편 일본 맥주 사가지고 지금 처 마시고 있어요. 맘카페에 올렸어. 이게 내부 고발이야? 이거 내부 고발이 아니야. 어? 내가 무슨 세금을 횡령을 했어. 근데 자기가 이제 유관기관에다가 고발했단 말이야. 그럼 그건 내부 고발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내가 콜마 직원이야. 근데 회장님이 톡투를 틀은 거야. 조례 시간에. 그럼 이걸 가지고 유관기관은 어디 신고할 그게 없잖아.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 내가 디지털이 아니라 그랬지. 이게 점점 심해지면 이런 거야. 아침마다 내 책상에서 그거 막 강제로 막 틀어주는 거야.
똑같이 트는 건데 정도가 엄청 심해졌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고통을 받고 있어. 그러면 이제 면접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거는. 회장님, 나 김재동의 톡톡 싫어요. 나 이 형 싫어요. 이거 틀어주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회장님이, 안 돼. 너 이거 계속 보든지, 아니면 해고야. 저 안 볼래요. 그럼 너 해고야. 해고됐어. 그럼 이거 뭐가, 뭐, 무슨 행위야, 이거는? 나쁜 행위. 부당해고 아니야. 부당해고 아니야. 그럼 이거 갖고 유관기관에다 고발하면 되는 거야. 이게 내고고발인 거야. 어? 그래서 그냥 아침 조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는 쥐새끼들이나 하는 행동이야, 그거는. 어떤 형이 그 좀 점잖게 물어봐서 내가 생각해봤더니 옛날에 내가 PC방에 그 형 있잖아. 용산에 있는 형. 그 형이 사장이었고 내가 총무였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돼. 근데 그때는 내가 좀 서운한 게 있어가지고 내가 그 형한테 면전에서 얘기를 했어. 나 이래서 나 그만둔다고. PC방 할 때. 그리고 그 동업이었거든? 그랬더니 다른 형이 말리더라고. 근데 그 형은 안 말리더라고. 나 이제 나왔어.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제 형 그때 뭐 이렇게 되게 소원했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어. 지금 생각하면 난 그 형의 마음이 되게 이해가 되고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거든. 근데 그 형하고 나랑 지금 되게 친해. 한 두 달에 한 번씩 내가 찾아가잖아. 그 형이 좀 잘 안 됐어. 근데 내가 형 투자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돼야 돼요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게 그거 말고도 내가 회사도 다녔어. 대기업에 그 파견직으로 있었어. 있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근데 그 하기 전에 좀 준비를 했어. 다른 걸 해야겠다 생각해서. 난 이렇게 해서 뭐 크게 싸우고 그럴 것도 없어. 난 이런 게 나랑 안 맞기 때문에 뭐 그만두겠습니다. 잘 사십시오. 나왔어. 그때 만약에 애들이 있었어도 그렇게 하지. 그럼 왜 못해? 다른 회사 아니 뭐 전 우리나라에 뭐 회사가 하나야. 그러니까 사고 알고리즘이 좀 다를 수는 있어. 근데 막 그게 뭐 내부 고발 이건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나 옛날에 첫 직장을 들어갔는데 거기 점심 시간마다 이제 점심 먹고 나서 기도를 하라는 거야. 기도실이 있어 직장에. 사람들이 다 가서 기도를 한다? 근데 나는 안 믿잖아. 한 번 가봤어. 도저히 못 듣겠는 거야. 그 다음부터 안 갔어. 왜 안 가니? 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 별말 안 하더라고. 별말 안 했어? 그 원래 저리 빠지면 되겠네. 적당히 하면 돼. 또 회장님 또 이해해. 저 친구는 좀 싫어하나 보다 생각하겠지. 비이성적이야. 밖에 막 좀비 떼들 있고 들게 돼 있는데 사람도 그냥 밀어넣는 행동 아니야.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행동 받고.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내부 고발이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언론에 저거 하고 익명 제보 해가지고 그럼 자기 가족도 좋아졌어. 그러다가 회사에 안 좋아지면은 자기 가족들까지 같이 저 어려워지는 거야. 만약에 다른 회사 못 가는 사람 상황이면. 그럼 결국 그럼 이직하면 회사만 망가뜨리는 거 간 거네. 그렇잖아. 이렇게 아니 나는 가장 큰 잘못은 이거 불매하는 사람들이 나는 이상하다고 생각해.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난 그 형도 진짜 구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정말이에요. 진짜. 그 불매운동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있어. 좋은 방송 있어. 김재동의 톡투유도 있고 뭐 많아. 그거 보면 되잖아. 이거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내 방송을 있잖아. 무슨 뭐 공공재고 뭐 이게 아니야. 나 내 취미생활 공간이야 이거. 어? 이거 카페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거야. 카페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나도 카페 매니저 할 거 우리 뭐 몇천 명이었어. 근데 내 게 아니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도 회원인데 내가 만들었을 뿐이야. 그래서 룰이 있고 룰대로 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내 개인의 공간이라니까. 난 내가 친한 사람들만 봤으면 좋겠어. 난 이걸로 많이 보길 바라지도 않고 이걸로 해서 막 돈을 벌기도 바라지도 않아. 그냥 이걸 매개로 해서 내가 좀 무료한 주식 생활을 갖다가 좀 더 윤택하게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 좀 더 쉽게 만나고 그거면 돼. 이렇게 했는데도 또 엉뚱한 엉뚱한 얘기 한다니까. 오늘은 뭐 호호할 거 없냐? 아 호호하지 말라고 호날두 형 때문에. 아 호날두 형 얘기도 이런 거야. 이게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 그게 호날두 형의 원맨 갈라쇼였으면 그게 나는 그 형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치 투자 뭐 강연회가 있었어. 그래서 가치 투자 제일 뭐 있어. 투자 잘하는 형 있잖아. 제일 잘하는 형 누구야? 냉철. 워렌 버핏, 뭐 피터 린치. 축구 몇 명이지? 11명이잖아. 11명 채워야겠다. 피터 린치, 뭐 하워드 막스, 레이 달료. 11명이 됐어. 그러면 형들이 그 중에서 누굴 보려고 하겠어? 냉철만 보려고 하겠지. 워렌 버핏 형 그 형 뭐 이미 늙어가지고 뭐. 월에 뽑힌 가르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냉철만 보려고 하겠지. 아 이해된다. 이해된다. 호날두가 잘못했네. 호날두가 잘못했네.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이 차이가 있는 거야. 보러 가는 사람은 나는 호날두 보러 간다 생각했지만 그게 축구팀이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 다 허수아비야? 그러니까 그거를 그쪽은 이렇게 생각한 거지. 어, 우리는 축구 경기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한 거지. 너무 사랑해서 그런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호날두를 보게 표를 산 거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는 축구 경기를 판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 다른데 이런 경우는 애초에 이게 축구 경기잖아. 친선 무슨 축구 경기잖아. 그러니까는 이게 뭐 내가 호날두 얘기 잘했다는 또 얘기가 아니야 이게. 근데 막 원색적인 호날두 막 죽어라 막 이러기에는 그거는 저거야. 법적으로 만약에 계약된 게 있잖아. 계약된 거에서 날두 형이 이제 계약 어긴 것 부분 있잖아. 그럼 물어내면 돼. 물어낸 걸 갖다가 또 보상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그게 보상이 아마 안 될 거야. 왜냐면 UFC 같은 경우도 다섯 경기 정도 하거든. 근데 메인 이벤트에서 선수가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뭐 타오라든지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뭐 그냥 할 수 없는 거거든. 그냥 그런 거거든. 벌써 이거 근데 13분 갔어. 오늘 진짜 할 거 진짜 민간 분야가 상한제, 이마트 뭐 이런 거 지금 엄청 많은데. 이마트 어제 용진이 형이 이제 한마디 했잖아. 아 이마트 괜찮다고. 굳건하다고. 근데 이마트 용진이 형이 자기 회사 보면서도 이게 말이 되나 할까 막 3조를 중간적으로 깼으니까 오늘 조금 올라. 뭐 흥분할 필요 없어요. 흥분할 필요 없어요. 막 이마트 막 순식간에 갑자기 뭐 50만 원 그렇게 가고 그러지 않아? 어 오늘 언급해서 뭐 해야 되지? 어? 야, 지금 개 물렸는데 무슨 뭐 이거 통물 매도 쳐야지. 뭘 하기로 했냐면 자산 유동화하는 거야. 세일 앤 리스. 뭐냐면 이마트가 부동산이 엄청 많잖아. 이거 내가 어제 사실은 회의에서 얘기한 건데 용진이 형이 그 회의 혹시 여기 내비에 교통장치 이거 달려있는 거 이게 도청장치 어제 내가 이런 얘기 했거든. 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 이게 지금 이거 유동화하면 이거 조단위로 뭐 자금 실현하는 건 일도 아니다. 근데 1조를 만들어가지고 자사주 한 천억 사고 그러면 한 3% 좀 넘어. 자사주 한 천억 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뭐냐 외곽에 있는 이마트 점포로 갖다가 파는 거야. 파는데 내가 임대로 있는 거지. 가끔 옛날에 집 올랐을 때 집 팔고 거기 내가 새 사는 경우 있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10년 동안에. 왜 10년이겠어? 당장 엎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지. 이번에 매각되는 매장들은 10년 뒤에 없어진다고 보면 돼. 임대로 내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 그걸 산 사람들 있잖아. 부동산 개발회사, 뭐 프로퍼티 이런 데서 샀겠지.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10년 동안 이자 내면서 땅값 상승하는 기다렸다가 10년 뒤에 그걸 가지고 뭐 하겠어?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직접 개발할 사람들이 살 거야. 10년 뒤에 그걸 이제 주상복합으로 이제 주거시설로 만들겠지. 미국에서 다 이렇게 했어. 미국에서 지금 다 그런 식으로 가. 오프라인 그런 매장도 유휴 매장 갔다가 그래서 주거시설로 미국에서 봤잖아. 그게 추세적인 흐름이야. 나는 용진이 형이 뭐 지금 뭐라 현금 그거 투하랑 적절한 타이밍에 했다고 봐. 확실히 뛰어나. 내가 보면 뭐 종목하고 사람이 빠져 있고 뭐 용진이 재벌이시니까 아니야 용진이 형은 진짜 뛰어난 사람이랄까 영입 진짜 잘하는 거야. 우선 직원들이 이렇게 딱딱딱 해가지고 했는데 결정을 딱 내린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세일 앤 리스백을 하면 얼마의 지출이 나가고 어 이걸 가지고 얼마에 우리가 그 이상 나가는 것보다 더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 이제 하는 거야. 그리고 미동산 값어치는 상승 여력이 높지 않다고 봤겠지. 안 봐도 뻔해. 어떤 거냐면 외곽일 거야. 10개 정도 판대. 왜 그러냐면 신세계는 신세계 프로퍼티, 신세계 건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일관화가 다 돼 있어. 자기네가 시행, 시공, 개발해서부터 거기다가 입점까지도 다 된단 말이야. 새는 돈이 하나도 없어. 위에서 아래까지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바깥 거는 이제 판다는 거는 알짜 땅은 자기네가 나중에 직접 할 거고 아니면 물류 베이스로 쓸 거고 지방도시나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매각하겠지. 어쨌든 이제 뭐 자사주 매입한다고 하고 이제 회사에서 자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봐도 그래. 자신 있을 것 같아. 내가 용진이 형이라도 이거 뭐 너무 좋지.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핵심 부동산은 있잖아. 자기네가 직접 개발하는 거야. 그럼 개발 차익 나오지. 그리고 자기네가 또 거기다 입점까지 하지. 이거는 그냥 논하는 장사라니까.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쿠팡 같은 경우는 자금 조달하려면 찾아가가지고 무릎 꿇고 좀 돈 좀 빌려주세요 막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봐 올해 또 한 1조 까먹을 거야. 내년 되면 또 앵꼬 나거든. 근데 그때 또 돈을 태울지 안 태울지에 대한 게 미지수야. 근데 이마트는 조금 판 거야. 조금 하급 팔았더니 1조 생겼어. 그런 회사가 3조가 이하니까 나도 내가 처음에 20만 원 이하일 때 얘기한 거는
빠져봐야 15만원 정도를 받거든? 그러면 4조 좀 넘어. 그 정도로 번 거야, 빠져봐야. 그 정도도 저렴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나도 이거 10만원만 깰랑말랑 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 뭐 이럴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되나? 얘기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사람 얘기 안 해, 이거. 쇼츠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또 듣는 얘기가 있잖아. 꽤 큰 유통회사야. 요즘 사람들이 막 각광받는 유통회사인데, 아, 이거 얘기하면 용진영이 깜짝 놀랄 텐데. 좀 매각 타진을 좀 했어. 그 매각 인수자 후보에 또 누구도 있었겠어. 생각해봐. 자기가 뭔가 그런 거 유통회사를 키웠어. 근데 이제 막 벽에 딱 닿았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자금이 들어오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미국에는 이제 아마존에 팔리는 게 이제 거의 유니콘 끝이라고. 아마존에 팔고 싶어 할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는 그게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어. 그렇게 투자할 만한 유통업계 강자가 누가 있어. 이마트 말고는 아예 없거든. 그럼 팔라고 했어. 근데 용진영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그게 지금 막 비상장에서는 막 엄청 막 값어치 쳐주는 거야. 게임의 법칙에서는. 근데 안 사요야 그냥. 나 같아도 안 사. 이거 우리가 다 할 줄 알고 다 하고 있는 거 가만히 있으면 무너지는 것도 이걸 왜 그 비싸게 사. 그거 샀으면 진짜 바본 거지. 안 사요 했다니까. 유튜브 하면서 또 만난 그 상무님이 계시는데 비상장 M&A 전문가야. 또 여의도도 직장이셔. 이 분야 전문가인데 내 방송을 이렇게 보시더니 냉철이 그래도 저거 하네. 그래서 여러 번 메일을 주셨어. 그래서 딱 만난 거야. 그래서 비상장은 내가 더 잘 알지만 상장사는 네가 좀 더 많이 아는 것 같다. 나를 좀 상장사 쪽의 부분은 좀 도움을 주고 비상장 관련된 부분에서 내가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야. 근데 나는 또 고맙지. 이렇게 또 업계에서 또 이렇게 또 유명한 분이 이렇게 또 나를 알아봐주고 또 와주셨다는 것도 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했는데 이 얘기 하고 싶었던 거야. 비상장 사무를 하다가 이제 자금 여기저기서 이제 큰 데서 끌어다가 비상장 회사 인수한 다음에 그걸 좀 더 보기 좋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거야. M&A 전문 회사야. 이해되지? 테린 포장 뭐 쌍용량에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근데 그거 굉장히 잘된 케이스잖아. 이제 그런 걸 하는 사람인데 회사 숫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 보고 깜짝 놀랐대. 너무 싼 거야 상장사가. 말도 안 되게 싼 거야. 야 이거 뭐 상장사가 이거 너무 싼데? 자기네도 이제 상장사 관련해가지고 보폭을 좀 늘려야겠다 를 생각을 한 거지. 그만큼 싸다니까. 그러니까 이마트 자사주 매입은 있잖아. 난 이렇게 생각해. 지금의 이제 1조 이제 팔아서 돈이 들어오면 한 1000억 정도를 사는데 지금 시장에서 용진이 형이 내가 컨트롤도 가능하고 비상장이든 상장이든 모든 걸 했을 때 자기가 볼 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 그게 이마트야. 그래서 이마트 자사주 사는 거야. 자기 돈으로 260억을 샀다니까. 17만. 그때는 그러니까 이 형이랑 나랑 처음 보는 눈이 좀 비슷한 거지. 이게 말이 되나? 근데 계속 파는 거야. 사실 왜 이미 이렇게 다 까서 빠졌는데 예, 아이 또 할 얘기 많은데 오늘은 그만하자. 또 지겨워. 아, 또 이마트야? 이마트 얘기는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거 뭐 오늘 뭐 조금 오른 것보다 괴물려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앞으로의 장기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단타하는 사람들은 어디 뉴스 보고 아침에 들어갔다가 딱 오후에 나오고 막 하면 뭐 괜찮을 수 있겠는데. 근데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막 그렇게 또 무너지고 싶지 않아. 이거 안 돼서 또 필요하면 또 자산 유동할 것들 많아. 그리고 이제 점점 트렌드가 이제 바뀌잖아. 이제 다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하고. 유통회사들이 유효화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꾹 들고 막 그냥 막 저거 하지 않아. 근데 내가 좀 더 욕심이 많나? 난 내가 이마트 회장이잖아? 더 빼고 더 구길 것 같다. 네. 끝까지 그냥 빠진 데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더 패를 보고 예전에 부동산 사이클도 그렇고 지금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뒤에 파는 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나는. 근데 아마 본업 타이밍하고 맞췄을 거야. 아마 자기네가 이제 투하하는 그거 타이밍에 맞췄을 거야. 나는 좀 소인배니까 조금 있으면 더 세게 팔 너무 일찍 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나보다 낫지. 나는 내가 상대방이 금수저라고 막 가수점 쳐도 그러지 않아. 나는 좀 틀려. 사실 난 좀 특이하지 않아? 근데 내가 특이해도 우리는 안 싸우잖아.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서로 얘기하면 싸울 일이 없어. 난 가끔 댓글 보면 내가 이렇게 차단 나는 진짜 원색적인 욕은 차단 안 하는데 이런 거 보면 좀 고민돼. 아 이거 좀 애매한 거 있잖아. 생긴 것도 쪽발인데 한국말로 개소리하네. 나 이것도 차단 안 했어. 이게 애매한 거야. 생긴 것도 쪽발인데 이게 욕인가? 욕인가? 좀 내가 봐도 좀 쪽발이.
내가 봐도 조금 그런가. 한국말로 개소리하는. 아니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약간 이게 표현이 뭐 거친 거긴 한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자. 이거 재밌다. 한국 콜마 회장 두둔하는 건 좀 당신 논리대로 좀 말해볼게요. 내용은 다소 과격할 수 있습니다. 냉철히 헛소리하는데 면상 처 안 맞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하면 본인처럼 해석이 이해하실까요? 당신 와이프도 베네수엘에 7달러 못 팔 수도 있습니다 하면 웃으면서 물가 상승을 100달러 하면서 말할 건가요? 뭔 소리야? 이거 아니 한국 여자, 그 자기도 한국 여자가 포함돼 있는 거지 뭐. 이거 뭔 소리야? 그 7달러가 나라고 생각해봐, 이건 건가? 저 안 맞은 거 다행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뭐 어쨌다. 잘못했는데 안 맞은 거 다행이다 그러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뭐 이런 거 같거든. 이건 뭐라? 이건 뭐라는 거야? 이런 거 하니까 항상 이상한 일인데 나는데 안 가요. 항상 또 끝이 달아요. 좀 보면 이상해 이거. 오늘 야 늦었는데 이거 장 한번 잠깐 볼까? 아 근데 오늘 조정 올 때 됐어. 그날 이제 폭락하고 지금 장이 이제 9% 올랐어. 한 방 했는데 아 이제 좀 또 조정 올 때 됐지. 좀 조정 오고 또 다시 한 600선에서 뭐 안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 장이 오늘 이제 좀 조정 받는데 아 조정 받는 거야. 당연히 받아야 돼. 좀 뿌리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또 뿌리자 나와. 좀 쉬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거지. 지금은 기다려야 돼. 연말까지는 내가 볼 때는 기다리고. 그리고 실적들이 이제 실적 내가 어제 밤도 실적 업데이트 막 계속하고 또 아침 지금 애널들 잠도 못 자. 어떻게 하는지 애널들 있잖아? 진짜 이럴 때 가보면은 회사에서 이렇게 타타타타 하고 있어. 저녁에 퇴근할 때 보면 진짜 타타타 하고 있어. 아침에 가잖아? 아침에 딱 고쳐서 보려고 타타타타. 바빠. 실적 업데이트 한 거 좀 멘트하고 막 그 자기만의 또 고뇌도 해야 되잖아. 그리고 애널들이 뭐 다 알 것 같지만 주식에서 또 사람이 그 매수와 매도는 엄청난 차이인데 하루에도 뭐 바뀌고 얼마나 인간의 마음이 팔랑팔랑한 줄 알아? 그러니까 밤에 할 때는 아 이거는 콜이야 탁탁탁 치다가 아침은 아 아니야 지금 장도 안 되고 매도는 이게 막 이거 깜짝 놀란다 이거 형들 어 이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우리 지금 바쁜 때야 근데 실적들이 생각보다 괜찮아 이번에 실적도 보면서 확실히 보수 유튜버들이 이 숫자를 못 봐. 너무 좀 막말하는 게 있어. 곧 망할 것 같지 했는데 이거 보수 유튜버 중에 이렇게 실적 보는 유튜버 있겠어? 없다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근데 실적이 괜찮더라고. 그게 이제 2017년도에 이제 뭐 폭락하고 좀 기저효과도 있는데 이제 좀 기업들이 좀 적응하는 것 같아. 수출 기업들은 실적들이 다 전체적으로 괜찮아. 이렇게 사회주의적 정책을 피는데도 이렇게 실적들이 나오고 기업들이 버틴다는 거는 그만큼 그 대표들과 근로자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지. 그 박수 쳐야 돼. 진짜 실제로는 대한민국을 진짜 이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꿋꿋이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거라니까. 그 사람들 막 보수들은 너무 막 이거 막 망하고 하지만 그것도 약간 좀 선동이 되는 거야. 확실히 기업인들은 잘하고 있어. 직장인들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숫자로 이제 나오는 거야. 사회주의적 정책에서도 이제 적응을 해서 회사가 좀 더 성장할 부분을 찾는 거지. 처음에 뭐 52시간 뭐 당황하겠지. 뭐 이거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비용도 증가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착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겁낼 필요 없어. 지금은 오히려 심리가 무너져서 그래. 한국 주식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데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것들이 계속 꾸준히 이렇게 계속 찍어주잖아. 그러면 심리가 바뀐다니까. 외국 애들도 사회주의 정책을 해도 나는 놈은 안 해, 되는 데는 되네? 한다니까? 그래, 봐. 오히려 그리고 실적, 지금 수출주들 있잖아. 뭐, 월드엑스 이런 것들, 수출비 좀 크잖아. 실적 괜찮아. 괜찮아. 지금 이제 이 환율이면은 또 괜찮다니까?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 본분만 딱 착실히 하면 돼. 집안 잘 되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아? 애들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집불도 모으면서 막 자기 주장만 피잖아? 그 집 무조건 망해. 그냥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남편과 와이프는 서로 공경하고 자기는 자기 일 열심히 하고 나는 나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언젠간 상한가